안녕하세요. 카라의 막내 지영입니다.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기자회견을 가지니까 좀 긴장이 되면서도 일단 어떻게 저희를 봐주실까 정말 기대도 되고, 네,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1년 만에 이제 또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도 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년 동안 정말 많은 걸 준비해서, 예쁘게 봐주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에서 뭐 맡고 있죠? 건강미요. 건강미. 예, 매운 게 나오네요, 자. 네, 안녕하세요. 카라의 박규리입니다. 일단 이렇게 또 오랜만에 저희가 또 앨범을 내게 됐는데 그만큼 정말 각오를 크게 다지고 왔으니까요. 많이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팀에서 여신 맡고 있어요? 여신은 이제 조금 식상한 것도 같아서 저는 이번 컨셉에 맞게 여왕은 어떨까요? 생각을 해보고 아, 있습니다. 여신에서 여왕으로. 네, 안녕하세요. 카라의 한승현입니다. 네, 이제는 카라에서 나이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오랜만에 내는 만큼 저희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또 깊고 중요한 앨범이니까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카라의 구하라입니다. 체력 관리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희 카라의 조금 더 성숙된 모습 예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팀에서 맡고 있는 건? 외모. 외모? 모르겠어요? 아, 미안합니다. 예. 이제 지영이도 성인이 되고 나서 좀더 섹시로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도 좀더 뭐랄까 색다른 모습에 색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이번엔 매니쉬라는 컨셉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색다른 걸 찾다 보니까 너무 섹시가 난무하니까 요즘에. 예, 그리고 숙녀가 못돼라는 타이틀에도 굉장히 어울리는 컨셉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아, 숙녀. 자켓에 보면은 네. 저희가 머리를 완전 남자 머리를 하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렇게까지 머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다들 뭔가 새롭고 신기하고 좀 어색한 부분도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멤버들 중에서는 항상 저희는 규리 씨가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네, 저는 잘생김과 그런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제 모습을 네. 너무 사랑하고 본인도 있는데. 더듬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승현 씨. 그래, 파라 씨. 네. 저는 니콜 형이 좀 단발머리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다른 맞아요. 멤버들에 비해서. 네. 네, 그래서 저는 니콜 형이 가장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 약간... 저는 나름 살짝 외계인? 살짝 그 아우터 스페이스? 저기 밖에서 나온 우주에서 네, 우주에서 나온 느낌이었는데 다들 나름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한번 잘라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자켓용으로만 그런 이제 남성스러운 머리를 한 거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번 주에는 무대에서는 이제 정장 스타일로 되게 옷은 매니쉬하지만 정말 제목 그대로 숙녀가 못 된다는 그런 스타일링을 좀 보여줄 예정입니다. 아. 독하네요, 한승현 양. 예. 둘, 셋! 네,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요. 자, 우리 세상에서 내가 제일 귀엽다. 카라,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 귀여워.